자, 신축년 새해 처음으로 함께 해보는 미국 시장 이야기,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언택트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두 분을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우리는 미국 주식 프로그램이니까 영어로 인사해야겠죠? 네, 두분 모두 어떻게 떡국 드셨어요? 한 잔씩 더 먹으려면 떡국 한 그릇씩 먹어야 되잖아요. 네, 먹었습니다. 네, 팀장님은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한 살씩 더 먹은, 뭐, 이 순간이 이제 뭐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저는 왜 이렇게 한살한살더 먹는 게 아쉽고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2020년 한해 동안 미국 시장, 그리고 뭐 국내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셨다면, 올해는 그 수익을 더 지키고 또 불리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뭐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2021년 신축년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 한해 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싹 정리해 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알아야 할 현명한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난 1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는데요. 사회상의 모든 어떤 지수라든가요, 모든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승에 따라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7%가 올라갔고요. S&P 500이 16% 올라갔습니다. 나스닥도 43%나 올라갔지만 기름값만 20%가 떨어졌습니다. 다만 유가도 바닥에서부터는 개선이 안 되죠. 바이낙스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반등했지만 아직은 회복을 완전히 못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 그중에서도 나스닥 시장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한 해였고요. 이 가운데 있어서 뭐 오일 가격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도 연말의 가격을 보면은 또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섹터별로의 추이를 어떻게 좀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S&P 500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이고 결국은 작년에 얼마만큼 많이 빠졌었던지 이런 것도 더 중요한데요. 크게 보면 IT가 41%가 올라갔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S&P 500 전체를 보면 한32% 정도가 떨어져서 저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2월부터 3월 그때 아주 험난한 시기예요. 그때 IT는 떨어지는 것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습니다. 25% 정도 떨어졌었는데요. 무려 상승률은 연말 대비 41% 올라갔고요. 필수 소비들, 필수 소비들은 아시다시피 막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PNG 같은 것이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필수 소비들도 덜 떨어졌습니다. 24% 떨어졌지만 반등, 상승률은 크지 않았죠. 6.6%니까 지나고 나면 IT가 떨어질 때도 상당히 견주했고 올라갈 때도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IT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IT 이야기를 뭐 나스닥 시장에서도 했고, 섹터별 수익률에서도 함께 짚어봤는데, 자산별로 좀 나눠서 보죠. 방금 전에 저희가 뭐 주식과 유가 정도로 확인해 봤는데, 다른 다양한 자산군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금 기억하시죠? 금도 한 2,000달러 갔었고요. 지금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연말에 보면 다시 1,900달러를 찍으면서 마감됐거든요. 사실 금은 별로 안 올라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쿵쿵 다출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떨어질 때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불과 4.4%만 떨어졌고요. 연간으로 보면 24.6%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꽤 많이 올랐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졌기 때문에 소위 안전자산의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보여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금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연간으로 보면은요. 금보다 더 올라간 것은 실제로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머징 마켓이나 소형주나 상품으로 보면 은 정도가 더 많이 올라갔지만 실제로 보면 하락했을 때 보면 은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위상이 그만큼 강력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분산 투자 하나의 방법은 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자산별로 봤을 때 금 가격의 급등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가격도 우리나라 돈으로 3,700만 원 넘어서면서 또 자산 가운데 급등하는 그 폭이 가장 큰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해 동안의 시장을 쭉 정리해봤고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이야기해보려면 지난주에 발표된 또 시장을 끌어올린 경제지표 한 가지 확인해볼게요. 다행히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에는 20만 건 내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80만 명 조금 아래 내려서 분명히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여전히 아직 많은 건 분명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는 게 많이 편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0만 건대에서 지금 7자를 앞자리로 봤다라는 것에 과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한 해 동안의 섹터별 움직임과 시장 자산군별로 쭉 확인을 해왔는데요. 이 가운데 종목별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에 베스트 종목을 좀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후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아신 것 중에서 역시 뭐 테슬라가 700% 이상 올라갔으니까 제일 많이 올라간 사실이 되겠는데요. 약간 범위를 S&P 500이나 나스닥 100, 다우 30에 바깥에 있는 주식까지 넓혀본다 그러면 노바백스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노바백스가 무려 2700%가 넘게 올랐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연초에 이게 뭐 5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50, 160까지 갔으니까 수치로 보면 2700%가 나왔고요. 그 밖에 테슬라가 700%, 모더나가 400% 올라갔고 비트코인도 연말까지 보면 300%였던데 워낙 최근에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기세도 매우 무섭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인 노바백스의 주가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익률 기준으로 무려 2700%를 넘는 수익률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주가 상승도 한 해 동안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공을 테슬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테슬라의 흐름을 쭉 앞으로도 이제 700달러로 넘어선 가운데 긍정적으로 보려면 실적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테슬라는 그 미국 시간은 토요일날, 우리 시간대로 보면 일요일날 그 4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뭐 구체적인 달러 베이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네가 만들어서 얼마만큼 출하, 즉 판매했냐를 발표했는데요. 당초 월별 시간 16만 대 정도 조금 넘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18만 대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연간 출하 대수는 49만 9,550대입니다. 당초 뭐 150만 대였으니까요. 450대를 모자른 상태에서 거의 뭐 달성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월가의 전망은 48만 대였습니다. 여전히 맞췄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아직까지 월가에서는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가격보다 아래라는 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가의 평균 목표 판매 대수가 한 75만 대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올해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다 원활히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되면 독일도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생산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올해는 75만 대, 그러니까 올해보다 또 50% 정도 판매 증가가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목표 주가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12월에 나왔던 목표 주가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게 788달러입니다. JMP에서 지금 나온 거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목표 주가는 12월 30일에 웨드부시가 나타낸 715불이 있는데 그 밑에 바로 보면요. 크레딧 스위스에서는요. 400달러를 제시한 곳도 있었고요. 이 GLJ 리서치 여기서는 이게 숫자가 잘못 써진 건 아니겠죠? 40달러의 의견과 함께 투자 의견, 매도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데 따른 이렇게 극과 극, 극명하게 갈린 목표 주가의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현명하게 또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한 해 동안 시장이 정말 희노애락이 모두 들어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2020년 미국 시장, 과연 교훈을 찾아본다면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후 파이낸스 선정한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돈 패닉이죠. 그러니까 패닉에 떨어지면 안 된다. 패닉을 갖고 공포를 느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한국말로 더 편하게 얘기해드리면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좋은 얘기도 나쁜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좋다고 얘기해서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또 겁내서 주식을 사거나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꾸준히 돈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래서 하나 통계를 오늘 재미난 통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이래요. 40년 동안 만 불을 처음에 투자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부여했다면 70만 달러 정도의 돈이 됐는데 가장 좋았던 닷새를 어떤 이유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반등했던 날 닷새를 여러분들이 주식을 무슨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 한 3분의 2로 줄입니다. 수익이 43만 달러로 줄고요. 열흘 주어야 합니다. 열흘이 많지 않거든요. 40년 동안 열흘이니까 4년에 한 번씩 하루만 없었더라도 30만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식을 타이밍을 자꾸 예측하거나 매매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은 최소한 미국 주식은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수치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저희가 뭐 위주얼 고주얼 시간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투자가 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도 말씀드리지만 그 한 종목을 투자해서 분산과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한 투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ETF인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함께 좀 참고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한 투자 이꼴 ETF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팀장님, 이 사실 ETF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여전히 좀 많아요. 관련돼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ETF 안에서도 뭐 액티브, 패시브 뭐 이런 투자가 있는데 그 투자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액티브는 말 그대로 활동을 한다라는 얘기로서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분석을 통해서 ETF를 운용하는 그런 ETF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패시브는 말 그대로 네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지수나 섹터를 추종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패시브하게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ETF입니다. 네, 지금 보면요 아주 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었던 그런 운용사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가 대부분 액티브 펀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목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을 하는 거고 뭐 우리가 자주 듣는 뭐 무슨 지수 어떤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하는 게 패시브 펀드다, 패시브 ETF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액티브와 패시브 펀드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관련해서 시장에서 물론 작년에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액티브 펀드 관련된 ETF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지만 그동안의 쭉 흐름을 보면 어땠습니까? 네, 지금 2005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의 자금 유입 현황을 보여드릴 텐데요. 주황색 선이 바로 이런 패시브 그리고 하늘색 선이 이런 액티브 ETF인데요.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황색의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3조 달러 이상의 이런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3조 달러 규모의 네, 자금이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이런 액티브 펀드와 네, 패시브 펀드 간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이런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네, 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자신들만의 펀드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이렇게 낮다라고 한다면은 개인 투자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현명할지에 대해서 네,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믿겠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바로 이런 액티브 펀드와 네, 패시브 펀드의 이런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가장 대형주 그리고 S&P 500 이런 둘 간의 이런 차이를 보시면 89%의 네, 이런 액티브 펀드 자산 운용사들이 네, 지금 S&P 500의 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형주, 소형주 ETF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지수나 그런 모습들의 패시브 ETF를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인데 무려 93%가 네, 이런 네, 패시브 펀드를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40%, 50%의 그런 차이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뭐 저희도 그렇게 할 말이 없겠지만 80%, 90% 가까운 수익률이 네, 이런 지수, 패시브 ETF를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을 그동안 이제 종목으로만 투자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종목과 ETF를 함께 통합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에 투자의 트렌드가 점차 ETF로 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이런 기술에 관한 진보에 대해서 너무나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보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인지조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분명히 네, 이런 이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너무나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업들의 M&A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과연 여러분들 그리고 저같이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서 과연 얼마나 이런 M&A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식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S&P 500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이런 S&P 기업들의 평균 유지 기간을 보시면 1964년도에는 S&P 500에 편입돼 있는 기업들의 유지 기간이 33년 정도 됐는데요. 2026년에는 이 기간이 1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기업들이 빨리빨리 바뀌고 기술들이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기업을 10년, 20년, 30년까지 이제 좀 끌고 가면서 투자하는 그런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반대로 좋지 못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험을 좀 분산해야 하는데 지금 최근에 트렌드도 ETF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규모도 이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 이후로 급격하게 작년까지 엄청난 성장을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정도만 하더라도 이 ETF의 시장 규모가 1조 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벌써 4조 달러가 넘어갔고요. 2020년도에는 5조 달러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ETF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2020년도에 ETF 시장을 진출한 이런 기관들이 14개로서 네, 역대 최고 규모로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ETF 시장에 진출한 자산 운용사도 많아지고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ETF, 신규 ETF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신규 ETF가 많아지는 것도 그렇지만 사라지고 있는 ETF도 많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되도록 좀 큰 종목, 망하지 않을 그런 ETF를 또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ETF 시장이 이렇게 증가하고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시장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밀레니언 세대도 엄청난 ETF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밀레니얼 세대의 90%가 ETF 투자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ETF 투자가 더욱더 자신들에게 현명하고 자신들의 지금 주식 실력에 주식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겠고 55%는 ETF가 주요 투자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4%는요, ETF로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개별 종목을 잘 찍어서 10배, 10배, 20배, 100배 그런 종목을 고르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을 내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중심에도 밀레니얼 세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작년에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담가보시니까 처음 미국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좀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종목을 고르기에는 내가 잘 모르겠고 또 산업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으로 ETF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ETF 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면 좀 좋은지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식을 한 한창 뭐 잘 찍어 갖고 10배, 20배, 100배 나오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확률이 크지 않다는 걸 좀 본인 스스로도 투자자분들 좀 냉정하게 현실을 지금 인식할 때가 없어 보이고요. 그런 분들이 뉴스에 나오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로 흔치 않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사람들도 영어도 다 잘하죠. 시간대도 정확히 맞는 미국 사람들이 왜 ETF를 하고 있는지. 한국 분들 대부분이 미국 시장 불편하면 영어도 못한다. 그리고 밤에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왜 미국 사람들이 ETF를 많이 하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주식으로 매매를 통해서 돈 버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인들조차도 ETF 투자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했을 때 영어를 참 잘하는 모국어인 그들도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계시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느라 너무 바쁘고 밤에 매매하기 어려워서 차곡차곡 모아가야 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ETF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ETF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위주알고주알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또 체크해봐야 될 경제지표 발표가 매일 있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ISM 제조업 PMI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다는 거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서비스업 PMI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네요. 네. 실적 발표가 지금 벌써 실적 발표 시즌이 다시 돌아왔어요. 좀 지난 분기에 네. 끝났나 싶었는데 벌써 1월이 와서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이 있네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실적 시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1월 3주차부터 시작을 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이 12월 결산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은 물론 12월 결산 기업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 기가 다 다릅니다. 특히 대부분의 소위 그 소매업을 하는 기업들은 1월 결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만큼 그 실적에 발표되는 것은 360일은 언제라도 있습니다. 다만 12월 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마이크론 관련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에도 위즈미 초이스 무료 체험 기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위즈미 초이스가 요즘 관심이 많은데요. 혼자 주식하시기 쉽지 않은 분들, 그런데 저희가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히 종목에 대한 선정과 종목에 대한 기준, 판단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수치화 그리고 도식화해서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MTS에서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 한번 해보시고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그냥 MTS를 실행시키시고요. 프리미엄화해서 위즈미를 선택하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 다양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매력이라든가 적정 주가까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중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좀 핫한 주식들도 저희가 뽑아드린 것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저희가 자랑하는 것이 저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강의들을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 강의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특별 서비스로 제공했던 소위 금년에 주목할 7가지 테마에 관련된 2시간짜리 강의가 있는데요. 그거는 만기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주미 초이스 회원님들 그리고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오늘 24시까지 꼭 수강을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한번 또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또 Q&A 시간도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런 미주얼 고지하러 꽤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봤고 제가 기회 되면 또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저희가 설문조사해 보면 가장 만족하는 거가 바로 이런 질문하실 곳이 없거든요. 미주식 하신 분들은. 사실 키움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물어볼 상대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이라고 증권회사 직원들도 조금 지나면 우리 시청자분들보다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증권회사 직원들이 타사 직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미리 취합하고 준비해드리고 또 라이브로 또 이 방송을 보시면 바로 또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링크를 오늘 내일 진행 보내드리니까요. 거기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거기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나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주민 초이스에서 발굴된 종목 가운데 오늘은 퀄컴을 좀 볼까요? 네, 저희는 그 종목을 매일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보고 있겠고요. 물론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뽑아드린 것은 오후에 한번 소개한 세 종목씩 드리는데요. 지금 오늘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오늘이라도 한번 해볼 만한 주식들 장기적으로 보는 것들을 여기 화면에도 소개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오른쪽 화면을 매일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그 받아보시는 거를 이런 체험을 14일 동안 해보시는 것이 어떠한 설명보다도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미주미 초이스는 미주미 프리미엄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 또 MTS나 HTS 모두에서 프리미엄 서비스 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US스탁의 이항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